예,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네. 예.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건 정도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이 역점을 두는 여러 가지 중점 법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핵심 민생 법안이자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이 상정이 됩니다. 이 유치원 3법은 아마 6시경에 상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꼭 통과시켜야 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6시에 원래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유치원 3법이 꼭 통과되도록 한 분도 자리를 이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한테는 아주 날선 칼로 대하더니 자유한국당한테는 아주 녹슨 칼로 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거의 수사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수사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선택적인 수사를 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꼭 필요하고 공수처법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대화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의원 내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사건도 고발이 있은 후 8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차관 사건에서 보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 수사를 해가지고 어차피 무죄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맞으면 있을 수 없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미 수사가 다 끝나고 조사가 끝난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